우리가 상문이라고 합니다. 한 네. 가까운 분이 한 3년에서 한 5년 내로 한 분이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것 같고요.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아, 제가요? 네. 아. 근데 자손들은 조금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느끼긴 그래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아, 집을 하나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입주가 다가오고 하는데 팔리지는 않고, 문서운이 없으세요. 예, 네, 팔리지는 않고, 전세를 줘야 될지, 이거를 그냥, 매매는 안될 거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아, 전세는 그러면, 나갈 겁니다. 차고 그냥 쭉 그냥 몇 년을 가야 되는지, 네, 그 갖고 가셔야 문서. 됩니다. 갖고 가셔야 돼요. 아, 그 문서를 가져가야 됩니까? 네. 아. 어머니 명의로 하신 거예요? 지금 공동명의를 했거든요, 남편하고. 엄마는 연세 어떻게 되죠? 저요, 56. 56? 예, 닭띠. 닭띠? 예. 아저씨는? 60, 뱀띠. 을사생. 그래도 두 분이 궁합은 괜찮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고 계시고. 아저씨가 네. 뱀띠 같으면 조금 한량이신데. 한량이, 옛날에는 한량이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철나셨어요? 철이 안 나겠어. 다 그러고 삽니다. 아저씨들 남자들은 철부지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우리 아기 때막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밥 먹고 놀으라고 막 불러도 안 이게 배가 고픈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해 떨어지면 들어가요. 해 떨어지면 그니까 뭐야? 아저씨도 젊었을 때는 우리 엄마 속 많이 썩였을 거예요. 해지 말라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철이 든다기보다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만 놀고 이제 가정에 충실하는 거죠. 아이는 둘을 줬는데 하나는 뭐예요? 몇이에요? 둘째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 딸 하나가 여기 있어. 예. 몇 살, 몇 살이에요? 아들은 28에 28. 뱀, 아, 소띠, 소띠. 딸은 토끼띠. 26. 네네. 그러니까 아저씨 성씨가 뭐예요? 여간데, 여, 10시. 예.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들은 작년에 운이 넘쳤고 엄마는 금년에 생일이 언제예요? 음력 1월 10일에 저 이제 지금 운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요? 네. 그리고 딸아이는 또 생일이 언제입니까? 음력 3월 20일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아니 지났네요.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랑 딸은 이제 26, 56이잖아요. 네네. 근데 생일이 지나면서 7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딸한테는 이제 37까지 쓸 운, 또 엄마는 이제 환갑 61까지 쓸 운, 그리고 아들은 작년에 37까지 쓸 운이 들어왔는데 운들이 다 넘쳐 있는 겁니다. 넘치고 있고 넘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은 뒤숭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큰 운이 들어와서 이 운이 넘친다는 거는요. 조금 안 좋은 걸 뜻합니다. 아이 큰 아이는 28 먹은 아이는 뭐 합니까? 지금 부품회사, 뭐, 자동차 부품회사, 뭐, 품질 검사하는 것뭐 QC 뭐 이런 거네요. 같은데. 뭔지는 아이가 좀. 그래도 차분하니 진득합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딸아이 같은 경우에 26 토끼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성격을 다 성품을 닮았나 봐요. 아이들이 또 다들 아이들은 차분합니다. 아이 그 저기 걔는 뭐예요? 어린이집 딸이요? 유치원 교사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간호사 하는데. 아이들 다들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실 거를 이제 지금 문서 잡으신 거 네네. 매매는 안될 거고 매매는 전세로 안 되고. 매매는 안될 겁니다. 매매운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전세 놓는 거는 될 겁니다. 아, 전세는 되고. 근데 이게 명의를 둘 사람 명의로 괜찮은가요? 안 그러면. 실은 아빠보다는 엄마 명의로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아, 신랑 명의를 빼고 저 명의로. 아직까지 명의 변경을 안 해서. 나중에 엄마 명의로 하세요. 아빠보다는.
공동명의 말고 그냥 네. 저명의로 하는 게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빠한테는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제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제복 갖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그 집이 되어 있으면 그 집이 나중에라도 더 잘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매매 이렇게 내놔도 안 나갈 겁니다. 나중에 그거 손해는 안 볼란가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가야지 네.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은 매매 지금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걸 들고 가요? 3년 이상은 갖고 가셔야죠. 3년 이상은 들고 가야지. 갖고 갔다가 나중에 아들 주세요. 매매하려 하지 마시고. 아들을 정유세 이런 거 많이 안 나오는가요? 글쎄 그런 세금 문제는 나도 몰라요. 저는 똑같이 반 딱 나눠줄 거거든요. 아들은 괜찮은가요? 아들 잘하잖아요. 아들은 그래도 나이답지 않게 쉬운 말로 아들이 작년부터 마음을 못 잡아요. 실은 그게 운이 넘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마음 잡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답답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냥 삼시세끼 먹고 잘 키우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 팔자가 쉬운 팔자가 아니에요. 팔자가 씁니다. 쉬운 말로 지금 아버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지만 외로운 팔자거든요. 누구나 뭐 가족들부터 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 엄마가 좀 공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공을 안 드리고 사신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엄마도 운이 들었다, 딸도 운이 들었다, 아들은 운이 넘쳤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도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초독해고 하는데 절은 인도의 왕자님이 성인이 되신 게 부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도의 왕자님이 엄마 조상이래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고요. 또 그리고 어머니가 여시 남자를 만나서 아이들을 낳았으면 여시 집안 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시 조상 다시 말해서 여시 조상을 어떻게 보면 숭배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극한 절이보관이요. 저도 서울법당에는 안방에 부처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근데 저분도 그분들한테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절은 합니다만 기도를 안 드립니다. 그 부처님이 엄마 언제 도와줄 줄 알아요? 그저께 4월 초팔이었습니다만 그 연등 하나 절에 달아놓은들 그 뭔 효과가 있어요? 내 조상님들께 밥 한술 떠놓고 냉수 한 잔 떠놓고 내 조상님들한테 드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여시예요. 안 바뀌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 부처님 아니라고요. 조상은 여신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 위해서 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신. 아들을 위해서.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 운은 여신의 가장 높은 조상 신인 성주 신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삶을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왔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왕이면 아이들은 나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공 좀 드려주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신의 조상님. 아무튼 늙어가면 좋을 거예요. 근데 건강관리 좀 하세요. 저요? 부인과 좀 관리하시고 너무 돌보지 않고 살아온 게 지금 나이 56세잖아요. 제 눈에는 한갑으로 넘어 보여요. 그만큼 고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잖아. 나를 가꿀 시간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만 하고 애들하고 살라니까 철없는 남편하고는 또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좀 챙기라는 겁니다. 남편은 건강은 괜찮은가요? 건강이야 그럼 나름대로 그게 괜찮습니다만 혈관계통 그러니까 이제 뭐 심혈관계통 동맥경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집안 내력이 있는지 유전적으로 있는지 좀 그쪽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될 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근데 이 딸이 결혼하려고 많이 늦게 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몇 살쯤 시켜야 되나요? 그래도 서른은 돼야죠. 서른은 왜냐면 이 집이 네 식구가 모여도요 재미가 없습니다. 엄마네 집에는 다들 제각각의 제 개성들이 강해서 막 뭐 이렇게 그런 게 웃음이나 이런 게 행복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빨리 이렇게 가정에서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썩 좋은 인연 아닐 거고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아, 지금 인연이 별로 안 좋습니까?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아마 결혼의 인연까지는 안 가지시고요. 그리고 아이 딸 같은 경우에 무조건 서른에 가야지, 아니면 서른이나 서른 넘어서 가야지, 그 전에 가게 되면 돌아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서른이나 서른. 아들은 한 32 정도에 갈 겁니다. 32개. 이제 나이 위에서 살고요. 그리고 절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씨 조상이 가장 좋은 거를 아시라는 겁니다. 내 보기에는 조상도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아니, 조상한테 뭘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준다. 조상이 그럼 지금 시부모님만 네. 조상이에요? 그 위에는 조상이 없어요? 그 위에도 제사를 열심히 지내드리는데 따뜻한 고봉밥을 해가고 제사도. 아니, 근데 말이에요. 제사를 잘 지내는데 제사를 못 받는다고 나오는데 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몇 시 지내는입니까? 우리 좀 일찍 지내는데. 그러니까, 10시 정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낼 거는 하지 말아요. 아, 제사를? 밤 11시 자시가 돼야만 영가들이 제사밥 먹으러 옵니다. 저승에서 문을 열어주는 게 자시입니다. 그 영가들은 와서 보니까 음식이고 기름 냄새는 나.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엄마는 열심히 잘 차린대. 근데 그 양반들은 못 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이 있으니까 얼른 치우고 쉬어야겠죠. 다 치우지 말고요. 모둠으로 조그만 상에다가라도 모둠으로 조금씩 놔둬요. 엄마는 잘 찾으면 헛돈 쓴 겁니다.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밤늦은 시간에 대문도 조금 열어놓고 그리고 제사 모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그 시간에 저승에서 문 열어주는 시간이 자시라는 겁니다. 그럼 밤 11시요? 그러니까 11시 지내는 게 아니라 일찍 지내시되 다 치우지 말고 모둠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일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작은 그러니까 엄마는 없는 돈 있는 돈 정성껏 섬겼는데 못 받으신 거죠. 맞아요? 제사를 이때까지 열심히 잘 지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아무 못 받았다니까. 아, 그래서 제사를 잘 섬겼는데 못 받았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잘했는데 배고프다고 나오는 거고요. 보세요. 때가 돼야 시간이 돼야 오는 양반들한테 그 날만 일찍 해가지고 그게 내일 모레면 이제 백중이라는 거를 이제 절에서 하잖아요. 네. 7월 보름이 백중이잖아요. 그 백중이 절에서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장보살님 원력으로 다 못 받는 조상님들 제사 받는다고 하잖아요. 밤에 밤 늦게 11시에 백중 행사를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스님네들이 만들어낸 행사잖아요. 절에서.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나 보네요. 제가 열심히 적어오긴 했었거든요. 아, 저희가 그 혹시나 남편 이동수가 있나요? 변화가 있겠죠. 좋은 변화일 겁니다. 직장으로의? 그 아저씨는요, 아버님은 원래 좋은 거는 환갑부터 더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60이라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형국이니까 직장의 이동은 분명히 좋은 바람이 있을 겁니다. 건강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병을 얻을 나이에요. 관리하셔야 되는 아, 거죠. 관리하고. 특별히 크게 큰 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0 넘어 결혼하면 네. 그리고 그 지금 만나는 친구가 결혼까지 인연을 안 갈 겁니다. 이거 결혼할라 아, 좋아 죽어도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 맞아요. 우리도 결혼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보세요. 그럼 아들은 서른 두 살 넘어서 네 둘쯤에 갈 겁니다. 둘쯤에 아 맞아요. 저는 부자로 살라 부자로 살까요?
늙을수록이 좋으니까요. 그 부자의 개념이 얼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이제 나한테 상 주고 살라고요. 상 주고요? 나도 좋은 옷 좀 입고요. 좋은 차, 좋은 것도 갖고요. 그거는 좋은 가방도 들어보고요. 좋은 데도 여행도 가보고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게. 그게 그거예요. 나한테 나를 내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질 않는데 누가 귀하게 여겨줘요? 서방님이 여겨줘요? 자식들이 여겨줘요? 당연히 엄마는 밥하고 하고 엄마 일하고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밖에 몰라요. 나도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귀하게 내 스스로가 나부터 내 자신한테 소홀한 거예요. 언젠간 이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떠날 때 나한테 미안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애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당연히 봉사하는 게 엄마들이죠. 근데 그 와중에 나를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챙기라. 맞네. 좀 안 챙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과 좀 관리해요. 부인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늙어감이 좋으시니까 힘내시고요. 아, 네네. 아예. 감사합니다. 먼 길 일주가 오래 기치느라고 고생하셨어. 아, 네네. 그래도 좋으니까는 힘내세요. 네네네. 살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